예, 안녕하십니까. 대림묘목농원 나무아빠 김정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림묘목농원 나무의 전설 신해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식목을 특집으로 그 테라코타 화분에 주팜나무 신품종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PW에서 또 들어온 새로운 품종인데 합식으로 네 가지를 심을 거죠. 네,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번에 하나를 개발한 게 있어요.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코팅 비료를 만들었죠. 대림묘목농원 이 완효성 비료인데 이게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고 네, 일단 발달부터. 이 4D 디자인부터 저희가 다 직접 했기 때문에 네,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성분하고 다 써 있죠. 043732. 이 이름이 왜 드림코트예요? 우리가 드림트리 화분을 만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드림코트 드림트리 그 화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드림코트 코팅비료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할 거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이게 뭐죠? 이제 통입니다. 예, 통이죠. 이게 드림코트 주는 기계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갑니다. 좀 흘릴 수 있으니까 조심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식목일 특집입니다. 넣으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한 통 넣었어요. 넣었죠? 넣습니다. 넣고 이거를 이렇게 잠굽니다. 잠궈요. 잠구죠. 잠군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떨어지게 놉니다. 놨죠? 일단은 신팀장님 상토 한번 투여. 네, 상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물 상토. 네.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넣죠. 깔습니다. 깔아요. 저는 뭐를 하냐, 깔고 있을 때 중간에 상토가 비분이 바로 빠져나니까 멀티코트를 이렇게 골고루 섞습니다. 이렇게 섞어요. 원래는 위에다만 뿌리면 되는데 안에다가 좀 섞습니다. 왜냐면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죠? 이건 가스가 없죠? 가스가 없어요. 무방합니다. 네, 바로 주셔도 무방하지. 상토를 다 넣고 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 일단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더블 플레이의 예, 빅뱅. 빅뱅. 네, 빅뱅 이제. 이제 블루 카주입니다. 네, 블루 카주. 꽃 더블 한번. 플레이 시리즈인데 꽃 한번 띄워보고. 네,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여기 블루 카주부터 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블 플레이 빅뱅. 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블 플레이 레드. 네, 더블 플레이가 이제 시리즈. 이 시리즈 이름이고 이렇게 레드, 블루 뭐 다 있는데요. 색깔별로 있습니다. 레드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레드 사진. 자, 됐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네, 더블 플레이 아티스트 사진 한번 띄웠습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요? 더블 플레이 레드부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나.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네, 뿌리 상태 한번 볼까요? 좋죠. 잔뿌리가. 네.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묻어주고 이렇게 해서 살짝 나중에 한번 꼽히는 거를 같이 찍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더블 빅뱅. 빅뱅. 네, 빅뱅이요. 넣어보겠습니다. 잎이, 네. 이게 황금잎이 나오고 나오면서 이제 꽃은 이렇게 네. 분홍색 꽃이 피는 네, 더블 플레이 빅뱅. 잎이 엄청 이쁘네요.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네. 이파리 나오면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네. 이제 손님들이 하나씩은 꼭 가져가시더라고요. 집에서 심는 분들이 항상 이제 화분 꺼낼 때 막 뽑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뒤집어서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이드로 지금 두 개 넣었죠. 두 개 넣었어요. 이렇게 했죠. 더블 플레이 아티스트. 이 나무가 예술 같은 나무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펍게요. 퓨어! 투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루 카주. 네, 핑꽃이 피면서 이파리가 블루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조합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한번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쫙 제낀 다음에 넣습니다. 상토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살짝 부족한데 저기 아까 터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얼른 뛰어갔다 오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떼갖고 다시 넣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네요. 전문가들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상토 좀 더 채울까요? 상토를 좀씩 채우겠습니다. 물을 좀 좀 가라앉으니까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이쁘게 나오나 나중에 보면 아시겠죠? 드림코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많이 뿌려도 좋습니다. 전혀 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완성이 됐는데 여기다가 물을 어떻게 주냐 한번 볼까요? 물을 미리 준비하는 물을 이렇게 줍니다. 물은 밑에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는 게 좋죠? 예. 수분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기층을 빼기 위해서 충분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두 달이면 꽉 차겠죠? 전지 딱 해서 놓으면 이쁜 그런 화분이, 테라코타 화분이 될 것 같죠? 이 테라코타도 저희가 그 유통 대리점을 구하고 있잖아요? 네, 예,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연락들이 많이 오시는데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지금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물을 주고 나니까 물을 주고 나니까 나무들이 활력 쏘고?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죠? 드립코트 한 번 더 줄까요? 예. 네, 드립코트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밭에 뿌리시는 분들도 30평에 몇 포요? 한 포씩. 30평에 한 포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예, 한 번 드립들이 한 번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 드립들이 주는, 야, 이렇게 하면 편하죠? 관여성 미료 드립코트.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했습니다. 딱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볼까요? 지저분한데 싹 하고 싹 하고 축제 완료입니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사진? 이제 한 달 있으면 꽃이 화려하게 피겠죠? 아주 활짝 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리고 모습을 한번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색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처럼 똑같지 않고 생활 색깔로 아주 잘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3월 5일 식목에 어떤 걸 심으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2만 명 인제 넘었죠? 2만 명이 넘었어요. 네, 2만 명이 넘었는데 항상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는 대림요목농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림요목농원 아빠 김정범이었습니다. 네, 대림요목농원 나무의 전설 신인철 팀장이었습니다. 대림요목농원 나무 아빠 김정범이었습니다. 대림요목농원 나무의 전설 신인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